네, 출발 증시현황 이어집니다. 오늘은 하창봉 대표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 그냥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네, 미국 대선? 미국 대선 바라보는 게참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재밌는 이야기 계속 해볼까 해요. 네. 오늘은 이제 미국 대선 이후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지, 누가 될지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달라질지 그런 이야기들 좀 풀어봤으면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들 준비하셨을까요? 네, 뭐 경제방송 포함해서 정권사 포함해서 수많은 언론들이 이제 미 대선을 주요 탑 뉴스로 뽑다 보니까 또 일부 어떤 분들은 왜 굳이 자꾸 미국 주식, 미국 이야기를 하느냐 볼 수가 있는데 뭐전 세계 뭐 1위 국가고 또 정치 영향력 그리고 가장 지금 정치에서 목마른 것 자체가 바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부양책이다 보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약간 노멀하게 봤습니다만은 지금 뭐 누가 됐을 때의 정책 어떤 게 수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할 거고 만약에 시장이 많이 묻어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전에 수상인 팀장이 이야기한 게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저는 사실 핵심이 그겁니다. 저는 관심이 상원을 누가 가져가느냐 그게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또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한국장 열릴 때까지는 명확하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미국 정시나 글로벌 정시가 어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응한 부분 물론 이제 블루 웨이브 가능성 때문에 반응을 했는지 아니면은 뭐 또 트럼프가 말을 조금 더 바꿨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언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결과에 대해서 물론 약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주 바이든이 무장을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 관점에서 그래도 대선이 되게 되면 상원을 누가 가져가느냐 그리고 또 하나가 향후 이제 4년의 집권을 이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뭐 조금 한 늦은감이 있지만은 두 후보 진영의 정책을 한번 체크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게 단순한 하루 이틀의 테마가 아니니까 그 부분을 조금 보겠고요. 공통은 똑같습니다. 공통이 되게 중요하고 차별이 중요한데 공통은 사실은 정시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고 규모가 다르죠. 그래서 시장은 지금 바이든이 됐을 경우에 조금 더 환호하는 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프라 투자 있어가지고 규모와 금액도 좀 다른데 그건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금액적인 면에서는 바이든은 2조 달러 이야기하는 겁니다. 트럼프는 1조 달러 되는 거고 세금 공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 보면 형식은 좀 다른데 어쨌든 트럼프는 사실 세금을 조금 내려주는 내용이고 바이든은 이제 세금을 조금 인상하는 부분이 있고 중국 부분은 사실 거의 공통 방식만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 부분은 당연히 퍼스트 아메리카를 서로가 지향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제 대응의 부분에서 엄청 대응입니다. 물론 그 미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약간의 유화적인 바이든과 약간 공격적인 트럼프의 색깔이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한눈에 한번 쫙 정리를 해보면 네. 가장 뭐 품격적으로는 세금이나 세금 부분은 트럼프는 인합니다.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트럼프는 규제를 완화하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볼크룰도 완화하고 세금도 인하는 스타일이고 바이든은 아닙니다. 민주당 쪽은 또 달라요. 그래서 세금을 올리자 내용이고 물론 폭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보험 무역주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게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무조건 퍼스트 아메리카입니다. 그래서 보호무역주의를 철저하게 지향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미중 무역 분쟁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관세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바이든은 민주당은 조금 다릅니다. 그냥 시장 경제 논리에 조금 맡겨두자. 자유경제 이야기도 조금 합니다. 이 부분이 좀 다르고 한국 정치의 10월 달에 가장 큰 섹터를 보여줬던 바로 기후변화 협약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바로 탈퇴했죠. 2016년도에. 그래서 파리 협정을 탈퇴한 거고 이 바이든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재용적인 게 다시 복귀하자입니다. 다시 복귀하고 그리고 이제 2050 탄소 배출권 제로 이게 이제 바로 바이든이 만든 거고 신재생 에너지를 이야기가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산업 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면 트럼프는 무조건 완화합니다. 민간 자율 규제를 완화한다는 정책이고 또 실제적으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시장 개입 이게 이제 최근에 보면 우리가 미국의 테크주들이 약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반독점 규제 이슈와도 대면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장 개입을 조금 강화하자는 큰 틀에서 봤을 때 트럼프는 지금처럼 계속 풀어주는 입장 그리고 민주당은 약간 쪼여가는 입장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정책들을 이제 이 비교를 해봤는데 네. 지금 이제 가장 큰 관심은 이제 코로나 국면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기를 부양해야 되겠고 네. 그때 이제 인프라 투자가 사실 이제 전가의 보도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인프라 투자는 이제 부양책과도 거의 맥을 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양책이라는 게 보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실업 급여를 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또 궁극적인 큰 투자 관점에서는 부양책이고 인프라와도 좀 매칭이 되기 때문에
좀 보면 일단 규모가 다르죠. 최근에 5차 부양책 이야기할 때 민주당은 1조 6천억 달러, 공화당은 1조 6천억 달러를 주려고 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워낙 심하니까 2조 2천억 달러를 주려고 그랬죠. 이거는 5차 부양책 이야기입니다. 5차 부양책. 그래서 여기서부터 금액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계속적으로 월가가 뭐 바이든 민주당 블루웨이브가 되게 되면 상당히 좋다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국채 수익률이 상승한 이유가 부양책에 대한 규모가 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달러 약세가 나왔는데 지금 말하는 부양책은 이제 상황을 누가 가져가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고 시야 달라지니까 조금 내려놓고 기존의 인프라 같은 경우도 규모가 다릅니다. 트럼프는 그냥 1조 달러 딱 찍었어요. 트럼프가 2016년에 당선될 때 세 가지 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가 1조 달러, 두 번째가 멕시코 장벽, 그리고 세 번째가 약달러, 저금리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온 1조 달러 그대로 하는 거 민주당은 왕창 풀자입니다. 4년간 2조 달러니까 배수 정도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이 돈을 어디다 풀 거냐 했더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전통 인프라입니다. 많이 아시게 전통 인프라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항만, 철도, 뭐 네. 건설, 뭐 석유 이쪽을 말하는 거고 이 바이든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청정 에너지 인프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든지 지금 실제적으로 2020년대에 나왔던 뉴 인프라와 계적을 같이 합니다. 기존의 뭐 철도, 다리, 항만 이런 것도 중요한데 5G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지금 5G가 여기다 적어놨습니다만 사실은 공통분모입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워낙 이제 좀 청정 에너지를 부각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적어놨는데 사실은 5G는 공통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보면 어제도 많이 올랐던 게 바로 이 공통분모의 어떤 흐름이 가는 거고 그래서 큰 목표 관점에서는 뭐 트럼프는 아시겠습니다만 전통 인프라를 개선해서 뭐 지금 이제 물론 지금은 다시 표를 뺏겼습니다. 러스트벨트 쪽 위쪽 뺏겼습니다만은 전통 인프라를 개선하자는 거고 뭐 바이든 같은 경우는 친환경 인프라를 투자하는 건데 조금 더 하나씩 조금 더 볼까요? 네. 조세까지 바로 이거는 사실은 조세는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큰 그림에서는 이제 미국 경제 입장이니까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직간접적으로 미국의 조세 정책에 따라서 뭐 바이든이 됐다고 해서 세계 경기가 죽고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정책이니까 한번 살펴봤는데 트럼프는 내리자. 예, 법인세 내리자는 소리고 바이든은 올리자입니다. 28%까지 올리는 거고 소득세는 좀 많이 달라요. 여기서 이제 소득세는 그러니까 이 트럼프 쪽은 지금 7단계인데요. 조세 구간이. 우리가 누적세, 누진세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누진세가 있지 않습니까? 과세 표준 구간별로 한 3단계로 내리자는 이야기고 이 바이든은 엄청 올립니다. 지금 39.6%까지 올리는 거고요. 그래서 큰 그림에서는 트럼프는 똑같습니다. 세금을 내려가지고 소비를 확대시키자는 골자가 좀 있고 바이든 같은 경우는 세금 인상을 통해가지고 부의 재분배를 하자. 약간 느낌이 좀 느껴질 것 같습니다. 기업가와 제가 이런 말을 조금 조심스러운데 약간 몽상가적인 스타일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세 정책이다. 조세 정책까지 보고 또 다음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바이든이 되더라도 네. 예, 그 세금을 바로 올린다든지 세율을 바로 올린다든지 그런 건 이제 아닐 것 같고 좀 절차를 그렇죠. 거쳐서 네. 단계적으로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초미의 관심은 이제 대중국 관련된 네. 정책의 변화가 과연 이제 바이든이 됐을 경우에 올 수 있겠느냐 네. 아, 그거 아니겠어요? 지금 뭐 그 사이 몇 년입니까 벌써 그 중국을 규제하면서 세계 경제가 얼어붙었었잖아요. 네. 예, 어때요? 중국 부분은 사실 이게 공통점은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규제를 하자입니다. 제재를 하자인데 그 방식이 조금 달라요.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두 진영의 그 어떤 정책을 펼 때는 머릿속에 먼저 이제 공격적인 트럼프, 뭐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이거 하나 명명하게 두고 약간 양반스러운 바이든, 신중한 바이든, 신중한 표현이 맞지 맞는지 모르겠는데 진중한 바이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정책을 보면 빨리 개념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동안 한 걸 딱 보죠. 트럼프는 일단 두 개 있어가지고 미국의 화웨이의 불공정 무역 관행 시정 이건 이제 뭐냐면은 사실은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 중국의 어떤 무역 분쟁을 시작한 트리거가 미국이 적자가 심했다고는 표면적으로 합니다만은 사실은 아시겠습니다만 화웨이를 전적으로 배제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군사 안보 보안도 상당히 크거든요. 네. 우리가 경제 관점에서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는 표시를 할 뿐이지 큰 그림 저도 공감합니다. 이거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적자 폭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중국이 세계 최대의 굴지의 경제력 포함해서 군사 안보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화웨이를 전적으로 배제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래서 보니까 표시는 이렇게 했는데 조금 말이 비슷하지만 달라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시정하자. 잘못된 고치라는 거고 바이든은 시정이 필요하다. 약간 돌려서 말하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수단으로 트럼프는 바로 들어갑니다.
중국이 위안화를 조작하냐 않느냐, 환율 조작국 지정 이슈가 그동안 계속 나왔던 이슈고, 그리고 무역 통산 관련해서 슈퍼 301조라든지 302조라든지 관세를 부과하는 부분이죠.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 제재를 하는 거고, 뭐 최근에 아시겠습니다만은 하웨이라든지 기타 틱톡이라든지 상당히 이쪽으로 직접적인 제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이게 좀 달라요. 이게 물론 이제 정책이니까 앞으로 나중에 혹시 됐을 경우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약간 두리뭉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콩 문제 이런 거를 조금 부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정책을 바로 펼쳐서 직접적인 프레스를 가하는 프레스 공화당과 인권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약간 오바마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바마의 부통령이었으니까 약간 그런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통해 가지고 바로 쪼이는 트럼프, 그리고 중국 문제에서 제재는 똑같이 하는데 그거를 인권 문제라든지 상대 주변국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제재를 가하는 바이든,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앞서 이제 전체적인 그림에서의 네. 양 후보의 차이에 대해서 봤을 때 또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로 이야기했던 것, 또 사실 시장에도 가장 많이 반영되고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환경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 네.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린 뉴딜 지수, 예, 그리고 그린폴드, 그린펀드,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5G라든지 수소라든지 이거 좀 매칭이 되고 섹터가 워낙 테마가 많고 좋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장 또 관심이 많겠죠. 뭐 아시겠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예, 뭐 공장 굴뚝 지어가지고 이산화탄소 생기는 건 신경 쓰지 마라. 경기 부양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이고, 바이든은 안 돼. 다시 재가입해야 돼. 이거 기후온난화나 여러 가지 기상문제 일으키니까 재가입해야 돼. 이런 무의고. 친환경산업에 있어서 좀 다른데요. 뭐 트럼프는 일단 전체적으로 셰일지대, 그러니까 셰일오일을 말하는 거죠. 이걸 다시 부활시키자. 그 내용이고, 그건 뭐 우리가 많이 봐왔던 내용이고, 대신 이제 바이든이 보면 어제 2차 전지 많이 오른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네. 사실 2차 전지 전기차는 뭐 트럼프도 아닌 건 똑같은데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 이제 친환경이라는, 신재생이라는 게 포함되게 되면은 친환경이라는 키워드가 붙었을 때 수소만 그런 건 아니죠. 수소 풍력만 친환경이냐? 아니죠. 전기차도 마찬가지거든요. 내연기관차보다. 그래서 공약은 그렇다고 하더라고. 2030년까지 총선수 50만 대, 미국 기준입니다. 그리고 4천억 달러를 향후 4년간 투자한다. 그 내용이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쪽에 그린 뉴딜과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화석연료 쪽에 들어가는, 우리가 기존에 화석연료 쪽에 들어가는 보조금이라든지 관련 사업을 중단시키고 오히려 그린 뉴딜이나 신재생 쪽으로 포커싱을 맞추는 겁니다. 맞추는 거고, 뭐 트럼프야 여전히 제일 오히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림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두 후보가 됐을 경우 이거는 약간 상하원과 약간 별개입니다. 상하원은 부양책 그 속도 조절에 포커싱을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규모에 대해서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됐을까에 대해서는 지금 RS 표는 예, 충분히 뭐 그린 뉴딜이라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뭐 갈 수도 있다. 그리고 거꾸로 트럼프가 됐을 경우 여기서에 대해서 폭락을 할까에 대한 이야기인데 글쎄요. 워낙 세게 들어와가지고 일시적인 조정이 있겠습니다만은 한번 들어온 트렌드는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그 정책의 차이들을 가지고 네. 이제 살펴봤는데 이제 누가 되든 간에 일단 각각의 테마가 좀 그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그냥 봤는데 아까도 봤습니다만은 상원을 누가 가져가냐, 100석 중에서 35석을 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원은 미국이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잖아요. 하원은 425명 전부 다 뽑습니다. 2년 임기고 상원은 6년 임기입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로 약간 생각해보면 상원은 여당의 성격이 좀 있고 하원은 야당의 성격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부양책이잖아요. 이거는 하원에서 발의합니다. 하원에서 할 때, 그러니까 모든 상하원이 발의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최종 캐스팅 곳들은 또 상원이 갖고 있어요. 상원의 행정부 라인과 약간 직속 라인입니다. 그래서 뭐 보실 때 오늘 뭐 내일까지 해서 저녁 올 때 과연 상원을 누가 가져갔는지를 관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전에 정리한 걸 똑같은데, 섹터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장 기준으로 바로 보겠는데, IT 반도체하고 네. 5G하고 2차 전지, 이런 거 좀 같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이따 보겠는데 네. 어느 정도 뚜껑이 열렸기 때문에 반독점 특히나 이 빅테크 관련주들이 트럼프냐 뭐 바이든이냐 나누면서 같이 빠진 게 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빅테크 버튼독 반독점 규제는 꼭 바이든의 정책만은 아니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트럼프는 계속 해왔기 때문에 시황 관점에서는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오늘장도 반도체, IT, 2차 전지 정도 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때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